바른 인성과 세련된 매너를 기본으로 항공 및 서비스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이 우리 학과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인재 양성을 위해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다양한 과목의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 특성화 대학인 만큼 항공학부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으며 아시아나 항공과 제주 항공을 비롯한 6개 항공사와 산학협력을 체결하고 우호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항공, 싱가포르 에어라인 출신으로 구성된 교수진들은 국내외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기초 역량 배양과 학생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항공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 구축을 위해 항공 관련 업무를 이해하고 승무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항공 서비스 업무 기본, 이미지 메이킹, 기내 서비스 실무, 항공 예약 발권 실무, 서비스 실무 실습 등의 교과목을 통해 이론 및 현장 실무 역량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 및 서비스 분야의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 관광학 원론, 고객관계 관리론, 고객 행동론 등의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글로벌 역량을 갖추기 위해 매 학기 다양한 영어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학자격증 취득을 위해 방과 후 영어, 토익캠프, 싱가포르 어학연수, 중국 교환학생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진에어 등 국내 메이저 항공사와 저비용 항공사, 그리고 외항사 객실 승무원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공사 일반 사무직 및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제주 무항공항 등 항공사 지상직으로 진출해 공항 서비스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외에도 관광 및 서비스 산업체인 여행사, 호텔 및 리조트, 코디네이터, 비서, 금융권, 관공서 등 다양한 취업처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항공서비스학과의 입학 전형은 대부분 내신과 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엇보다 면접의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준비하는 면접에 수험생들이 궁금증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접은 스킬이 아니라 본인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평소 올바른 가치관과 밝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어떤 서비스인이 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직업인의 자세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친구나 선생님 등 다양한 대인관계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연습을 함으로써 편안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초당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수업은 이론과 실습이 함께 병행되어 지식만이 아니라 몸에 체득화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미지 메이킹 수업과 기내 서비스 실무 수업을 통해 승무원으로서 추구해야 할 이미지와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산업의 전반적인 이해와 심도 있는 지식을 쌓기 위해 항공서비스 업무 기본, 항공사 서비스 사례 연구, 항공사 마케팅 등의 강의를 들으며 항공 전문가로 거듭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식음료 실무, 항공 발권 및 예약 실무, 서비스 코디네이터 등의 과목을 통해 조주기능사 자격증, 항공 예약 발권 자격증, CS 리더스 관리사 및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증 등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론과 실습을 어우르는 초당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수업은 실전에 강한 항공서비스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수업에서 배운 지식과 서비스 마인드로 평소에도 항상 단정한 어피어런스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공특성화 대학인 만큼 항공학부 학생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승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1학년 전체 학생들에게 4주간 싱가포르에서 어학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이는 항공권을 포함하여 전액 무료입니다. 그리고 중국어 실력을 키우기 위해 1년 동안 중국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며 학점이 인정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 체험 과정에 입과할 수 있고 공항 및 호텔 등의 다양한 현장 서비스 실무 경험을 통해 이론만이 아닌 실전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문화 탐방의 기회가 주어지며 1인당 최대 2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당대학교는 6개의 항공사와 산학협력을 맺고 있기에
다양한 항공 전문가들의 특강이 1년에 3번에서 4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항공사들의 최신 정보와 기업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서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초등대학교 항공 서비스 학과를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가족 같은 분위기가 떠오릅니다. 항상 후배들한테 먼저 다가가는 선배님들의 자세와 재학생 한 명 한 명을 신경 써주시는 교수님들 덕분에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학교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인수여식 행사 때는 선배님들이 직접 쓴 손편지를 전달해주며 윙을 달아주었고 화이트데이에는 사탕을 선물 받았으며 성년의 날에는 예쁜 장미꽃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학과 행사 활동을 통해 선배님들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항공학부 체육대회와 축제 등을 통해 항공학부 전체 학생들과도 친분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 중 고민이 있거나 상담을 원한다면 언제든지 교수님들께 1대1 상담을 통해 고민을 해소하고 조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공서비스학과를 지원하는 수험생 여러분, 작지만 강한 대학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초당대학교는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학교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회 없는 선택, 항공특성화대학 초당대학교에서 여러분의 꿈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